미터 두단은 높은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과다! 꿀꺽! 사과,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 쌩! 내 사과야. 나처럼 키가 커야 다 먹을 수 있지. 두다, 넌 요만하고 난 말이지 이만하고. 꼬맹이 두다, 안녕. 꼬맹이 아니야. 나도 스캔만큼 클 거야. 나도 물! 아, 깜짝이야! 두다, 여기서 뭐해? 나도 물 많이 먹고 쑥쑥 클래! 두다, 그런다고 키가 크진 않아! 왜? 두다는 나무가 아니니까! 두다, 여기서 뭐해? 다다, 나 좀 당겨줘! 어? 왜? 암튼 당겨줘, 빨리! 컸어? 응? 그거야! 잘 먹고 잘 자고. 아니지, 두다를 좀 놀려줄까? 있잖아, 비밀인데 나한테 키 크는 마법이 있거든. 어? 마법? 마법이 어디 있는데? 키가 크고 싶어? 알려줄까? 응. 다음에 핑카를 탈 때 나도 데려간다고 약속하면. 약속! 좋아!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 이제 내가 커진 거야? 에이, 그건 아니지. 이 마법은 말이지. 말이지? 햇빛이 쨍쨍한 오후에 나타나지. 응, 햇빛 쨍쨍. 점심을 먹고 오후 간식을 먹고 나면. 점심 먹고 간식 먹고. 그럼 두 단은 점점 더 커질 거야. 정말? 그걸 어떻게 알아? 바로 이거. 그림자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림자? 햇빛 쨍쨍. 점심 먹었고 간식 먹었고 이제 나간다. 안 볼래. 볼래. 아, 안 볼래. 볼래. 얼마나 컸을까. 이야! 내가 뭐 달라진 거 없어? 글쎄. 그러고 보니. 그러고 보니? 아까보다 배가 더 나온 것 같은데? 어이구, 그게 아니라 내 키가 이만큼 커졌다고! 야호! 키가 컸다! 무슨 소리지? 나는요, 키 큰 두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지! 아니, 저건? 주리토! 위험해! 헤이짜! 키큰 두다 해결! 쌩!
키가 엄청 큰 것 같아. 개판조다 출동. 오리야 조심해. 그럼 조다는 바빠서 입어. 내가 친구들을 구할 수도 있네. 와하. 아, 다 돌려줘. 롱, 가져가 봐라. 내 모자 돌려줘. 잡아봐라. 내 거라고. 어서 내놔. 내 모자. 아이고. 히큰두다 또 해결. 쌩. 뭐야? 뭐지? 우와, 나는 키큰두다다. 두다다다다다다다. 야호! 햇빛 땡! 땡? 아니네. 그림자, 그림자 어딨지? 난 계속 키큰두다 할 건데. 마법이 사라졌어. 그림자도 키큰두다도 사라졌어. 두다, 두다 찾았잖아. 어디 갔었어? 다다. 왜 힘이 없어? 왜 그래? 우리 별자리 타러 갈 건데 어서 가자. 난 안 갈래.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난 키도 작고 그림자도 없으니까. 그림자? 난 이제 키큰두다가 아니야. 더 이상 숲속 친구들을 도울 수도 없고 좋은 일도 할 수 없어. 혹시 두다가 긴 그림자를 보고 키가 컸다고 생각했나? 그런가 봐. 별자리 탐험 간다고? 나도 갈래! 아, 두다! 나도 태워주기로 약속했잖아! 스켓, 미안. 에? 하지만 난 안 갈 거야. 마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에? 마법? 키 크는 마법? 그건 다 거짓말인데. 뭐? 거짓말? 스켓이 거짓말을 한 거였다고? 야! 이상하다. 근데 어떻게 힘이 막 생겼지? 그래서 트랜터도 구해졌는데, 머리도 구해졌는데, 피기 파우치도 구해졌는걸? 두다, 그건 말이야. 마법 때문이 아니라 모두 두다의 힘이었던 거야. 두다의 힘? 친구들을 사랑하는 두다의 마음에서 힘이 났던 거야. 두다 멋져. 대단해. 내가 멋져? 대단해? 두다는 친구들을 도왔잖아. 키가 작아도 친구를 도울 수 있어? 그럼 그럼 그렇지. 두다 최고인데? 그렇구나. 이제 마법 없어도 돼. 키 안 커도 돼. 그래, 멋진 두다. 두다다다다다. 멋진 두다 출동. 그래서 별자리 탐험은 언제 가냐고. 키가 커도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두다는 두다라서 아주 특별한 거니까. 엄마는 힘들어. 두다. 어? 우리 친구 두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탐험대 출동. 자, 다 모였습니까? 있어. 좋아. 자, 이 두다 대장을 따르라. 뭐지? 누구지? 찾았다! 이게 뭐지? 희한하네. 아래 발이 달렸어. 엄마! 깜짝이야. 너였구나, 아기 우리. 귀엽다. 근데 엄마
우리는 어디 있어? 엄마! 그래,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 나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닌데? 두다 너 왜 안 오지? 엄마! 엄마? 내가 부른 거 아닌데? 분명히 들었는데? 저기 두다다! 두다! 어서 와! 엄마! 두다! 대체 그게? 엄마! 귀여워! 아기 오리잖아! 엄마! 두다가 왜 엄마지? 설마 또 오리였어? 아니야! 엄마! 그래, 알았어! 두다가 노란색이라서 그런가? 오리랑 같은 색깔이잖아! 그런가? 태어나서 처음 본 걸 엄마라고 생각하는 동물이 있대. 아! 그래서 두다를 엄마로 생각했구나! 그럼 어쩌지? 엄마를 찾을 때까지 두다가 봐야지! 내가? 엄마! 아기 오리 잠깐 쉬자. 아이고 힘들어. 먹여주세요. 넌 다 컸잖아. 두다, 그럼 아기 오리 잘 돌보고 있어? 우린 오리가 먹을 만한 것 좀 찾아올게. 우와, 잘 먹네. 오리 어디 가? 엄마 오리를 찾아줘야 할 텐데. 우리가 아기 오리 진짜 엄마를 찾아주자. 엄마? 좋아. 맞아. 엄마도 아기 오리를 찾고 있을 거야. 아기 오리는 어쩌지? 어? 나는 최고의 발명왕. 너희들 여기 모여 있었구나. 스캣 말 좀 잘 왔어. 이번에 발명한 내 새로운 발명품 좀 볼래? 맞아. 이것도 야. 아기 오리를 잘 부탁해. 이게 뭐냐? 아기 오리다. 아기 오리야. 아, 왜 나한테 아기 오리를 맡기는 거야? 드디어 완성. 이건 이렇게 젖병도 죽어? 기분 좋게 그네 침대에서 잠을 깬 아기 오리가 바로 우유를 발견하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비퍼기, 아기 돌보기의 기본이 뭔지 알아? 예뻐해주기? 아, 안 내게? 둘 다 정답이야. 아기를 기분 좋게 해주면 말이지 화낼 일 같은 건 생기지도 않는단 말씀. 그네 침대에 우유, 거기에 좋은 음악까지. 뭐든 잘하는 이스캣님에게 아기 돌보기 정도는. 아기 뭐야? 우리 오리가 깨어났구나. 엄마 오리 이제 내가 엄마다.
뭐야? 오리다! 어디 갔지? 아니 오리! 그건 안 돼! 안 된다니까! 벌써 세 번이나 돌아봤는데 여긴 없나 봐. 그럼 절벽 근처로 가볼까? 그러자! 여기도 없네. 아기 오리는 잘 있을까? 난 스캣이 더 걱정인데? 아기 오리야, 어디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안 보이네. 아기 오리야,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멈춰서 기다려야 해. 그래야 엄마가 찾을 수 있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맞아, 엄마 오리도 아기 오리를 찾고 있을 거야. 두다, 아기 오리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디야? 그게 말이지, 도대체 애들은 언제 오는 거야? 엄마 그건 오리발이야. 아기 오리를 보내줘야 해. 얼른 가. 진짜 엄마야. 얼른. 두다 엄마 참 잘했어요. 두다 멋져. 그래, 오늘 좀 멋지더라.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아기 오리의 엄마가 되어준 두다. 두다 엄마, 오늘 최고였어요.